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확인해보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들 두 개 정도를 확인해보고 오를지 내릴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확인해 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오늘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본의 이 후쿠시마 관련된 제1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강요회의를 열고 해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오르는 이유였고요. 아니다, 한성기업 조금 오늘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든지 최근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한성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과연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한성기업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좋을 종목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성기업 어떤 면이 좀 긍정적일까요? 어떤 쪽을 좋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좀 엮여서 작년에 좀 많이 움직였던 전력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을 하면서 이번에 13일 날 오염수 방출 결정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탱크 저장 중인 오염수 처리에 관련해서 이 관계 강요회의를 개최해서 공식화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방류 결정을 내린다면 최근에 좀 수산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성 기업들도 그 테마에 좀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월요일부터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20년 조금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2021년도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적 측면의 성장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좀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조금 주가가 많이 부진했죠. 많이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횡보성 국면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최근 3월 말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정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산 가치 1,958억 대비 부채가 1,453억이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505억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287%의 높은 부채 비율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지속적인 매도 소급으로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512억이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한 주가 왜곡적 흐름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식 대표님이 두 가지 이유, 오를 수 있는 이유와 하락할 수 있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할 것들을 동시에 알려주셨는데, 와, 작년에 이거 차트를 보니까 뭐 거의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서 50% 더 하락을 했는데, 뭐 작년에는 아무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과 이 한성기업의 대표가 시라큐스 대학교 델라웨어의 동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안 좋은 매도세도 나온다.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닐까? 테마성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근데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테마성은 존재하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은 개인적으로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존재하고요. 최근에 또 이 최근에 조류 독감이 좀 잠잠했다가 이 4월 달 들어서 다시 또 발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전라남도 장흥 오리 농장에서 지금 2만 5천 마리 살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대체 식품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성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매도세도 좀 세력에 의해서 나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 이 일본 쪽에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성기업? 차트를 보니까 오른 게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테마주 관점 쪽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네. 일단 수산물 쪽을 바라볼 때 일단 첫 번째는 음식료 쪽인데, 수산물 쪽이 최근에 이어지는 음식료 가격의 상승을 같이 이어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산물인데도 전혀 이런 가격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부분들이 좀 약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이제 수산물이 또 부각을 받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길게 가면은 아예 수산물 자체를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찜찜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기 테마 정도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오를 때, 튀어 오를 때 좀 수익 실현하자. 네.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정희 대표님께 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뭐 반박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볼까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단기 테마성으로 좀 인식을 하셔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좀 강력하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테마에 한번 이번 주에 한성기업을 살펴보자라는 박정식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